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10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꽃밭은 아직도 여전히 예쁜 꽃들이 계속 피어주고 있어서 아직도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와서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꽃밭에 꽃들을 안 보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행복하고자 또 꽃밭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외성종 부뚤레아잖아요. 얘가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갖고 꽃을 그냥 지저분하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금 꽃이 한참 이쁘게 피고 있어요. 아주 소복하니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게 와인 색깔? 진한 핑크색도 있던데 내년에는 그 아이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요거 보라톤도 이쁘지만 그 빨간색이랄까?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너무 매력 있습니다. 외성종 부뚤레아. 구절초, 빨간 구절초, 또 숙부쟁이, 빨간 숙부쟁이 요런 아이들도 이제 꽃 피려고 이렇게 꽃볼이 잡혔는데 지금 붉은색이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도 되게 예쁘던데 지금 이제 저요 꽃이 너무 궁금하긴 해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다 삽목을 했어도 똑같이 모주랑 똑같이 꽃볼이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다 이렇게 삽목하는 아이들 같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꽃대가 다 같이 물렸어요. 이렇게 그거 꽃 이번 주 중에 주말 정도에 꽃이 필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제가 여기다 삽목을 이렇게, 이것도, 이건 나중에 삽목한 거거든요. 두 번째 삽목한 거. 구절초랑 숙부쟁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늦게 한 거라서, 근데도 여기, 이렇게 좀키큰 아이는 이렇게 꽃볼이 잡혔네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삽목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저쪽에 요거보다, 이거는 삽목한 거고, 좀더 빨리 삽목한 애는 지금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요거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너무 예뻐요. 이거 지금, 이건 나중에 삽목한 건데, 이렇게 꽃볼이 잡혀 있네요. 요거 보세요. 꽁에비를. 얘가, 화분에서 자꾸, 줄기가 말라가지고 자꾸 끊어지길래, 그냥 땅에다 심었어요. 얘는 이제 월동도 잘하거든요. 진짜, 월동하면 끝내주는 아이예요. 이거, 꽁에비름. 둥근잎 꽁에비름인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땅에 꽂아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진짜 꽁에비름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입도, 요 입도 완전 단풍 같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그 화려했던 꽃들은 이제 꽃이 지면서 씨앗, 제가 씨앗 받으려고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씨앗 아니면 그냥 다 걷어냈을 텐데 지금 씨앗을 받으려고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지만 씨앗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꽃이 피어주는 애들도 또 있죠? 그거 보세요. 나중에 늦게 피는 코스모스. 얘네들은 아마 쓰러져가지고 다시 자기 자체로 그냥 삽목이 돼가지고 땅에 묻혀서 다시 자라나면서 이렇게 꽃을 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자기 계절에 피고 있는 코스모스 너무 예쁘죠? 다할리아는 진짜 끝없이 계속 잘라주면 꽃 피고 얘는 진짜 서리 내릴 때까지 꽃 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끝없이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몸 이렇게 몸 줄기는 조금 이제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꽃은 여전히 예쁘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게 국화가 어떻게 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노란색 국화네요. 너무 예쁘죠? 얘도 다 죽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 땅에다 심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우리 집 레몬도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흰색 구절초, 아니 구절초가 아니라 아스타 보세요. 얘는 완전히 색깔이 그냥 하얀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핑크빛을 띠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렇게 보라색 보라색, 핑크색도 있지만, 요 흰색은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색깔이 그냥 백색이 아니라 완전히 핑크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아스타 진짜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스타. 어머나 배풍둥. 얘가 왜 이렇게 키가 컸지? 얘 지금 화분에 있는 애인데 키가 계속 커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배풍둥도 끝없이 피워주고. 어머 쟤 아주 그 뭐라 그래, 코스모스가 왜 이렇게 예쁘죠? 얼굴도 굉장히 커요. 얘네들 이제 화분에다 옮겨주는 애인데 지난번에 추워진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비닐을 씌워놓고 갔거든요. 비닐을 씌워놓고 한 3일 만에 와가지고 벗겨졌더니 얘가 잎이 막 떴어요. 얘네들 예쁜 목마가래.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종이꽃 같아요. 난 이거 아니 국화인데 왜 종이꽃처럼 생겼지? 완전히 종이꽃처럼 생겼죠. 국화예요. 국화. 아 바늘꽃. 여기가 진짜 화려해요. 우리 꽃밭. 이렇게 아스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코스모스, 바늘꽃, 이렇게 아스타. 여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자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비덴스까지. 비덴스도 얼굴 저렇게 커진 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화려하답니다. 저희 꽃밭. 아, 이뻐. 여기는 지금 물 길러오는 길목에 있는 봉숭아들. 이제 꽃이 지고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를 않아요. 장미 봉숭아가 몸값이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씨가 그렇게 다른 봉숭아처럼 씨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를 않아요. 이거 진짜 씨를 잘 이렇게 꽃은 많이 폈는데 씨앗이 이렇게 떠듬떠듬 있어요. 그래서 씨앗 받아야 되는데 아주 귀한 장미 봉숭아. 예쁘죠? 여전히 예쁘죠? 우리 꽃밭? 여봐요. 코스모스 아직도 계속 꽃대에 물고 있고. 이거 보세요. 버베나랑, 버베나 벌써 저기 포천 작은 정원님? 그분은 벌써 비덴스하고 버베나를 벌써 들여가셨던데, 거기는 저희보다 먼저 서리가 내렸나봐요. 여긴 아직 서리를 내렸는지, 아직 안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멀쩡한가 보면. 이거 보세요. 비덴스 얼굴이 이렇게 커진 거. 여기에 빨간 아스타, 보라색 아스타. 아우 이뻐. 여기 다할리아, 꼬맹이 다할리아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씨를 심어준 아이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건 구절초예요. 핑크색 구절초. 이 스쿤 가자미야 이거. 멀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제 뽑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을 흠뻑 먹어야 이게 흙이 안 부서지는데 흙이 막 부서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목마가래 타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화분에다 그냥 담았어요. 얘 진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흙을 해서 여기 묻어놨더니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줘야 되지? 얘는 미니 백이롱. 얘도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커졌고 더 건강해달아야 될까?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 추워지면 너무 아까워서. 정말 아까워요. 당구카드 이제 하나씩 꽃이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부러졌다. 어떻게. 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부러뜨렸나봐요. 얘네들도 지금 씨앗 받아야 되는데. 어머 어떻게. 아깝다. 이거 또 가서 물에다 꽂아놔야 되겠다. 아까워서. 잘라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꽃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쁜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요거 잘라졌어요. 어제도 잘라져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갖다 화병에다 꽂아줬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국화. 제가 두 번째 삽목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먼저 얘는 먼저 삽목을 했고 아까 그 아이는 꽃벌 잡혀 있는 애는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늦게 한 달 정도인가 더 늦게 삽목을 했거든요. 요 잘라오고 난 다음에 자란 다음에 거기서 또 제가 잘라온 거예요. 이렇게 예쁜 국화랍니다. 우리 꽃밭에 국화가 엄청 많아요. 이거 노란 국화. 여기 장미꽃. 끝없이 피워주는 장미꽃. 비누꽃풀에 이렇게 벌새인가 새벌인가. 얘 무슨 벌이라고 하던데 얘가 놀러왔네요. 이른 아침. 비누꽃풀에 지금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많이 하지를 못해요.
저녁에 퇴근하면 해가 지는 바람에 해가 빨리 지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니 약한 애들만, 추위에 진짜 약하다 싶은 애들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자, 메리골드는 진짜 얜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요 보세요. 데모루. 데모루도 계속 얘 몸이 엄청 크잖아요. 요 아이. 이런 아이 어떻게 뽑아요? 진짜. 뽑아서 보내줘야,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데모루. 이것만 해도 한 상자 되겠네요. 이거 데모루. 이거 천이롱. 천이롱도 얘 계속 꽃이 피네. 어머, 지난번에 꽃씨가 다 됐었는데 또 이렇게 펴주네요. 천이롱. 대단합니다. 천이롱. 요 뒤편에 요거는 아스타예요. 요거는 아스타이고, 이게 국화예요. 국화. 이게 목이 말라서 이런데 그래도 꽃은 피었네요. 뿌리는 살아있겠죠? 내년에 딴 데다 옮겨줘야 되겠어요. 와, 흉측하다. 그죠? 이것도 꽁애비 이름인데, 얘는 좀 종류가 달라요. 이파리가 이렇게 각이 졌어요. 그죠? 요 잎이. 얘는 무슨 꽁애비 이름이지? 얘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비수국은 진짜 이번에 들어갈 때 진짜 꽃이 피든지 말든지 얘는 진짜 잘라야 되겠어요. 저희 집은 좁은데 이 아이 키가 너무 컸어요. 정말 이거 다 잘라서 다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나비수국 진짜 이름 잘 졌어요. 나비수국. 우리 집 풍로초 얘밖에 안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풍로초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벨벳 찔레장미인데 얘도 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네요. 정말 예쁘죠? 지고 다시 꽃이 피고 엄청 많이 컸어요. 얘. 내년에 자리에 좀 옮겨주려고 하는데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지금 얘가 맨 앞에 있거든요. 처음에 얘 데려올 때 키가 아주 작아서 이렇게 클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앞에다 심어줬더니 이렇게 키가 커요. 내년 봄엔, 지금은 안 되고 내년 봄에 자리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꽃밭에 제가 여름 오기 전에, 여름 초여름인가 그때 예프른에서 이 꽃이 꽃대가 기니까 얘를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꽃대를 한번 삽목을 해볼까요? 하고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삽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가 꽃지향이에요. 지향. 그래서 지금 여러 그루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성공한 아이가 그래도 학원에서 몇 개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뿌리 내려서 여기 땅에다 심었더니 지금 얘가 여름에도 잘 이겨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기까지. 요거까지. 6개 성공하고 얘가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향이에요. 지향도 이렇게 삽목이 가능하네요. 얘가 설화예요. 설화. 겨울에 추울 때도 꽃을 보여준다는 설화인데 얘가 토동인에서 작년에 예쁘게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얘를 다 말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다 말려놔갖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한번 밭에 가서 한번 심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화는, 저한테 있던 설화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얘가 지금 막 분지를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한밭이 됐는데 걔는 저렇게 말라버렸어요. 설화도 아무튼 되게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목마가렛이 아니야. 은남국화, 이거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이제 뭐, 필 때까지 피고, 지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얘는 그냥,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점점 얘가, 은남국화도 이렇게 핑크색이 되네요. 이렇게 필 때는 노란색, 아이보리 이렇게 되는데 질 때는 이렇게 예쁜 또 핑크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씨앗 다할리아가 얘네들이 이제 늦게 깨어나가지고 늦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씨앗 다할리아 여기저기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꽃대를 물었어요. 얘네들 꽃을 보고 추워져야 될 텐데 너무 아까워서 어쩐대요 이런 애들. 이렇게 이제서 꽃보를 잡고 있으니. 아이고 노랑공이 제가 요게 월동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화분에 담았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영하 25도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뽑았어요. 근데 이제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꽃이 피면 또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늦게까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꽃송이가 모아 모아서 공처럼 진짜 노란 공처럼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꽃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얘가 월동이 잘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화분에 심어 놓은 거는 그냥 놔두고 제가 또 삽목을 해보느냐고 집에 가져가서 지금 또 심어봤어요. 혹시라도 저희 지역은 좀 더 춥기도 하니까. 근데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귀한 노랑공이를 또 혹시라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삽목을 해놨답니다. 너무 예쁘죠 꽃? 노랑공이 월동됩니다. 유지 핑크 용담 이렇게 꽃이 폈어요. 예, 꽃송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꽃송이가 계속 생기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번에 칼 용담도 제가 이렇게 하나를 심어봤어요. 여기는 용담들로 이렇게 꾸며주려고요. 이건 미니 애기 용담. 애기 용담도 이렇게 계속 꽃을 예쁘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거는 바람꽃. 하늘바람인 줄 알았더니 이름표를 보니까 알프스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올해는 글쎄요, 올해 꽃은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을 기대하고 또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 예프룬에서 이거 사갖고 왔어요. 요거랑 칼용담 이렇게 가격 착하답니다. 가자니아 꽃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하얀색 노란색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 얘네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얘네들이 월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덮어주면 혹시 살지 않을까요? 가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들이 추워지면 다 사라지겠죠?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예쁜 모습을 지금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추워지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답니다. 그래서 좀 가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심어놓은 국화인데 과연 이건 꽃은 어떻게 필지 참 궁금하네요. 이곳은 이제 씨앗 만들기 하고 있어서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여전히 피어주고 있는 다할리아. 이렇게 예쁜 아스타, 빠질 수 없는 코스모스, 바늘꽃, 이쪽에도 이렇게 예쁜 또 아스타 국화. 이거는 국화죠? 이거 국화, 종이꽃을 닮은 국화. 푸짐한 바늘꽃, 아스타 이런 꽃들로 이렇게 페랭이도 또 계속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 이제 이런 국화 이런 꽃들로 인해서 저희 꽃밭은 계속 화려하답니다. 이 화려한 꽃밭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의 바람은 가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 화려한 모습 계속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꽃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